키가 3미터나 되는 무시무시한 적군의 대장 골리앗이 성큼 성큼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며 한 발짝 두 발짝 뒷걸음 쳤지요. 다 끝났어. 우린 졌어. 왜 다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까? 저는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골리앗보다 크고 강한 분이 제 편이거든요. 넌 할 수 없어. 넌 너무 작고 약해.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며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골리앗보다 크고 강한 분이 제 편이거든요. 넌 할 수 없어. 큰 창과 방패도 없잖아. 왕도 다윗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골리앗보다 크고 강한 분이 제 편이거든요. 넌 할 수 없어. 용감한 군인도 아니잖아.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서서 골리앗을 향해 하나, 둘, 셋, 슝! 돌멩이를 힘껏 던졌지요. 으악! 골리앗 살려!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가 정확히 맞았어요. 골리앗이 쓰러졌다! 다윗이 해냈어! 긍정적인 태도로 거인 골리앗을 용감하게 이겼답니다. 긍정의 용사 다윗은 정말 대단해!